자, 오늘도 영업 시작을 해볼까? 조커? 윌크! 어? 아니, 근데 아까부터 뭘 보고 있는 거야? 사장님! 저게 뭐야? 뭐? 뭐가 있어? 어? 어? 저게 뭐야? 우리 미용실 건너편에 포테이토 칩 헤어샵? 안녕하신가, 프레드 양반. 아침부터 기분 나쁘게. 에이, 내가 조금 더 프레드 이발소 앞으로 이사를 왔어. 헐. 그건 알고 있지? 뭐? 나도 조수를 구했지. 윌크? 저요? 아니, 그 윌크 말고. 윌크? 띠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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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, 성. 나도 윌크를 고용했어. 나는 윌크. 나도 윌크야. 난 머리도 꾸민다. 어, 정말? 당연하다. 청소, 요리, 손님들 머리 다 내가 한다. 와우. 우와, 좋겠다. 나는 언제쯤 될까? 그래서 말인데, 우리 윌크가 자네네 윌크보다 더 뛰어나다는 걸 보여주겠어. 뭐? 아니, 그럴 필요 없는데. 아니, 보여주겠어. 뭐 꼭 그러시겠다면 방식은 뭔데? 손님 헤어스타일링. 아니, 손님 머리를 지금 윌크한테 맡기겠다는 거야? 당연하지, 우리 윌크는 되는데. 네, 여러분. 해봐, 윌크. 네? 사장님, 전 해본 적 없잖아요. 아니, 본 게 있잖아. 뭐 그래도 좀 할 수 있지 않겠어? 아, 난 몰라. 자신 있지, 윌크? 네, 사장님, 뭐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. 충성. 아이, 좋아. 자, 그럼 준비하자고. 어, 뭐 로봇 하나 못 이기겠나? 그치, 윌크? 아, 나도 가서 준비하겠네. 아, 큰일 났네. 네 실력 여기서 탄로나는 거 아니야? 아, 그러게. 적당히 해라. 너무 잘하지 말고. 어, 알았어.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이전 나랑나 상황극에서 윌크의 실력을 꼭 확인하세요. 윌크 대 윌크. 그럼 고고. 근데 예쁜 거 기준이 뭐냐? 큰일 났네. 윌크, 이렇게 자리 버리면 어떡해? 아니, 난 그냥 평범하게. 아우, 못 살아 정말. 초코,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? 안 그러면 네 실력 탈론 안 되니까. 이발소에서 쫓겨나고 싶어? 아니, 절대 원하지 않아. 내가 봤을 땐 로봇 윌크는 아주 형편없어. 어?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해. 알았어? 알았어. 다음 날 윌크와 로봇 윌크가 헤어스타일링한 모델들의 평가가 시작됐는데요. 먼저 로봇 윌크의 작품입니다. You what? 어? 이거 내가... 아! 윌크! 너무 잘했어, 너무 잘했어. 이건 제가 역시 우리 헤어샵에서 일할 만해. Yes! 그 다음 프레드 이발소의 윌크가 헤어스타일링한 모델입니다. 사장님. 에이, 뭐 그렇지 뭐. 그냥 덕지덕지 붙여놨구만. 이제 베이커리 타운에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는데요. 아우, 브레디 이발사님, 윌크한테 머리 절대 맡기면 안 되겠네요. 아, 우와, 어우, 아주 색깔이 다채롭고 가능성이 보여요. 언제 한번 방문할게요. 아이고, 어서 오십시오, 고객님. 그럼 다음에 만나요. 네네. 어머, 미래의 디자인인가요? 저는 소화가 안 되겠네요. 이건 훨씬 낫네. 뭔가 더 정리가 되어 보이고, 악세사리도 이것저것 많이 붙여주셨네요. 다음엔 감자칩 헤어샵 이용해야지. 야호! 아, 참. 어머! 아이, 걱정 마세요. 아, 윌크는 절대 머리 안 할 겁니다. 다행이네요. 오, 색다른 시도인데요? 나네야죠, 마카롱 씨? 우와. 이렇게 해서 오늘 투표를 많이 받은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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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축하합니다! 로봇 윌크! 우와!
당연한 결과이고요. 앞으로 감자칩 헤어샵 찾아주시는 분께는 우리 로봇 윌크가 이 헤어스타일뿐만이 아니라 더 다양하고 세련된 혁신적인 헤어스타일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가격도 싸요. 윌크, 이제 네 실력을 알겠지? 그러니까 청소 열심히 하라고. 알겠어, 윌크? 네, 사장님. 청소 열심히 하겠습니다. 휴, 다행이다, 초코. 정말 고마워, 도와줘서. 그거 아니었으면 넌 쫓겨났을지도 몰라. 아, 근데 로봇 윌크 실력 정말 형편없다. 그러게 말이야. 자자, 감자칩 헤어샵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자, 들어오세요. 들어오세요. 아우, 기대된다. 그러게 말이야. 아우, 오랜만에 헤어스타일 좀 바꿔보겠는걸? 야호. 아이, 무슨 일이십니까, 고객님? 고객님? 고객님. 이게 뭐예요? 아우, 내 머리. 형편없어, 정말. 아니, 내가 황비용이냐? 머리를 꾸밀 줄 모르는구만. 나 오늘 데이트인데 이게 뭐야. 대머리잖아, 대머리. 오, 전 다음에 다시. 아, 오늘 바빠요. 저 고객, 아니요, 오지 마세요. 저, 아니요, 따라오지 마시라니까요. 저리 가. 이봐, 윌크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그때 그 실력은 어디 간 거지? 이렇게 해서 감자칩 헤어샵은 또 망했대요. 짜잔! 오늘 보여드린 장난감 감자칩의 비밀 헤어숍이 토이토론에서 새로 나왔어요. 우와, 이런 구성품들과 함께 감자칩의 비밀 헤어숍. 우와! 멋진데요? 한 바퀴 돌려서 보여드리면 쭉! 우와! 그리고 여기에 비밀의 버튼이 있어요. 이걸 누르면 우와! 이렇게 뚜껑이 열리는데, 그럼 여기다가 포테이토 칩 양반을 세우고, 넘어진 것 같아. 얀! 이렇게 튀어나오기도 할 수 있고, 여기를 이렇게 열면 짠! 우리 헤어샵에는 엘리베이터도 있지. 네네, 만화에서 봤어요. 여기에 딱 꽂아주고 이렇게 쭉 올리면 비밀의 공간이 보이네요.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? 이 앞에 있는 이 푯말 친구들은 베이커리 타운 시크릿 지도 해가지고 보드게임까지 놀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헐. 오늘 감자칩의 비밀 헤어숍과 찍은 브래드 이발소 상황극 재밌게 보셨나요?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. 다음에 또 새로 나오는 브래드 이발소 장난감과 함께 재미있는 상황극으로 또 만나요. 그럼 안녕. 랑랑랑.